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안 애들 별거 없으시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루두루 모두 건강하시죠?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린다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이쁜 따님은 시집 보냈나요? 내가 점 찍어 놓았었는데 시댁 사랑받고 남편 사랑받고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죠. 지난 세월 힘들어도 이렇게 좋은 세상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안 애들 별거 없으시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루두루 모두 건강하시죠?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린다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멋진 아드님은 장가 보냈나요? 내 여동생이 점 찍어 놓았었는데 처가 사랑받고 아내 사랑받고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죠. 지난 세월 힘들어도 이렇게 좋은 세상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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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 아들 별거 없죠? 아이고 없으시다고 네. 하시잖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 트로트 만만시를 진행하는 저는 정원수 김미성입니다. 정말 안녕하세요. 정말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첫 곡으로 안녕하세요를 부르면서 등장해봤는데 아울 프로그램이 활기찰 것 같아요. 나는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네, 요즘 한창 뜨고 있는 노래들만 모아서 보내드리는 네. 트로트 만만세 첫 번째 손님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함께 봐주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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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내가 벌써 안녕하세요 해버렸네 또. 네, 우리 김진희 씨와 성시원 씨 나오셨네요. 네. 아, 무슨 김진희 씨 오늘 얼굴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트로트 만만세 나오다 보니까 네. 날로 건강해지고 얼굴도 네.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이고, 항상 이렇게 배도 얼굴이 밝으시고 아주 그리고 예의가 있고 예의도 바르시고 아주 그리고 푸짐하고 네. 인정이 많더라고요. 돈도 많이 들어올 거고 맞아요. 네. 요즘 우리 저 진희 씨는 노래 어떤 노래 부르죠? 네, 당신은 내 남자. 네, 그 당신은 내 남자 부르면서 내 남자가 오긴 왔어요? 아직 못 찾고 아직. 있어서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야, 제가 말이죠. 네. 오래전에 우리 김미성 씨에게 빈자리란 곡을 써줬거든요. 네. 가려거든 가든지 오려거든 오든지 거짓말이라도 써준대. 남자가 안 붙는 거 아직도. 아직도 안 왔어. 당신은 내 남자 이거 불러가지고 남자가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선생님 곡을 받아야 될까요? 아, 그렇게 맞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아이고, 될 것 같아요. 곡을 팔아 먹으려고 배수를 다리는도. 아, 자, 우리 성시원 씨는 어떤 노래의 제목이?
아, 저는 6, 7년 만에 앨범이 나왔는데요. 네. 정말 시원하게 좀 들려드려야 되는데 오늘 어제 잠을 잘못 잤는가. 아, 그래요?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딱 잠겨. 딱 잠겼어요. 목은 좀 쉬었네요. 상태가 좀 안 좋지만 네. 그래도 들었던 만만세가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네. 무조건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네. 아유. 그 제 노래 제목이 사랑합니다죠. 네. 사랑합니다. 네. 아유, 성시원 씨 목소리 들으니까 트로트 만만세 나오신다고 긴장해가지고 목이 잠긴 것 같아. 그러니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거기 나가면 정원수 있지, 김비승 씨 있지, 골치 아픈 사람들이니까. 아는 게 아니라 제가 대한민국에 네. 정말 김비승 선배님이나 오늘 사실 정원수 선생님은 제가 처음 뵈요. 아, 그렇죠. 그런데 김비승 선생님은 네. 예전부터 제가 너무 존경하던 분이시고 네. 또 이렇게 고마워요. 만날 수 있는 영광이 있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야, 정말. 고맙습니다. 누나, 네. 오늘 끊지 말고 네. 2시간 짜리 하자. 해야지. 네. 2시간짜리로 해보자. 아, 나도 앞으로 성시원 후배를 네. 아주 이렇게 많이 사랑할 거예요. 아니, 2시간짜리로 하면 어때요, 시청자 여러분? 좋대요. 아, 좋다 네, 그러지. 네. 근데 지금 보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께서 보고 계세요. 네, 엄마가 자, 노래를 좋아하셔요. 우리, 성시원 씨도 그럼 노래 한 지가 오래됐나요? 저도 아주 20살서부터 했으니까 30년. 정도 됐습니다.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30년 됐으면 지금 50이란 나이 됐습니다. 그렇게 네. 안 보이는데 아, 그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럼 나보다 한창, 아직까지 얼굴만 떴어요. 나보다 노래가 떴다. 나보다 한창 형이네. 아, 그래요. 네. 야, 거기서 참, 고등학생이니까. 네. 이제 네. 우리가 노래한다는 게 세월이 금방 흘러갑니다. 네. 엊그제 노래한 것 같은데 벌써 나이가 40, 50, 60 금방 가버리죠. 우리 진희 씨는 올해 27인가요? 네, 보이는 게 나이입니다. 보이는 게 나이다. 야, 보이는 게 나이다. 네. 대단한 얘기네. 그러면 네. 우리 성시원 씨는 우리 프로그램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 네,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노래 네. 짤막하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저도 6, 7년 만에 앨범이 나와서 네. 이 노래는 제가 그 지금까지 좀 슬픈 노래만 불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모두와 좀 더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30년 가까이 되니까 네. 모두를 사랑하고 싶다 이런 네. 마음도 있어서 사랑합니다로 선택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네. 우리 진희 씨는 노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사랑에 대한 그 긍정이죠. 긍정. 긍정. 네, 네. 긍정적인 긍정.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당신은 내 남자. 내 남자가 아무리 애를 먹이고 뭐 하든 어쨌든 당신은 내 남자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김미성 씨. 네. 뭐니 뭐니 해도 두 분의 노래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빨리 노래하라고 네. 아우성들이십니다. 네. 자, 두 분의 무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당신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 하늘에 저 구름도 바람 없이 갈 수 없듯이 내 사랑도 당신 없이 움직일 수 없답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당신을 만나 행복합니다.
저 하늘에 저 구름도 바람 없이 갈 수 없듯이 내 사랑도 간신 없이 합니다. 당신을 만나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트로트 만만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트로트 만만세 노래 한 곡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사랑을 노래하는 인생을 노래하는 듣고 싶은 노래 보고 싶은 얼굴 정원수 김미성의 트로트 만만세. 아니 다 따라 부르고 계시네. 이 노래 아세요? 아이고 시청자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자, 다 따라 부르시네. 이 곡은 누가 만들었죠? 그 세계적인 작곡가. 네. 정원수. 네. 네. 아니 근데 네. 가만히서 오늘 우리 김미성 씨 노래 한 곡 가만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요? 네. 아 그러면요. 네. 사랑바보 한번 할까요? 잠깐만 근데 우리가 네. 준비를 안 해서 아니 저 아 준비가 안 됐어요? 네. 혹시 김미성 씨 음악 MR 있어요? 아 없다고요? 없다는데? 아 아니 왜 내 음악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오라 했잖아요. 아 그러면 제가 네. 말이죠. 네. 예 그러면 네. 김민성 씨 MR이 없으면 네. 그 내 핸드폰 가지고 가셔서 그게 좀 있어요. 역시 작곡가 선생님은 선생님이요. 네. 고맙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김민성 씨 노래 사랑바보 한 곡 듣고 갈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사랑바보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보 바보 바보야 바보 바보 바보야 사랑 바보 사랑 바보야 끝까지 껏 사랑이 사랑이 무엇이길래 그 정이 무엇이길래 짜이짜 하면서도 잊지 못하는 나는 사랑 바보야 생각하면 할수록 그리운 건 정이던가 미워하면 할수록 빠지는 사랑 아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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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바보야 바보 바보 바보야 바보 바보 바보야 사랑 바보 사랑 바보야 바보 바보 바보야 바보 바보 바보야 사랑 바보 사랑 바보야 끝까지 껏 사랑이 무엇이길래 그 정이 무엇이길래 짜이짜 하면서도 잊지 못하는 나는 사랑 바보야 생각하면 할수록 그리운 건 정이던가 미워하면 할수록 빠지는 사랑 아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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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바보야 바보 바보 바보야 바보 바보 바보야 사랑 바보 사랑 바보야 그대가 떠나간 뒤에 있겠지 생각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그리운 내 맘에 밀리네
잊지 못할 사람은 보내지나 말 것을 떠나간 뒤에 생각을 하면 무슨 소용 있나요? 그대가 떠나간 뒤에 있겠지 생각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그리움 한없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사랑. 네. 아, 사랑. 아, 그 발음이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잘 부르세요? 아, 그, 사랑할 사람이 꼭 올 것 같아요. 사랑할 사람이 올 것 같다. 네. 사랑할 사람은 언제든 지키고 있죠. 맞아요. 오늘 지금 저희 트로트 만만세 마지막 손님들을 세 분을 모셨는데 세 분의 의상이나 네. 표정이나 네. 메이크업 코디를 보니까 네. 정말 사랑이 올 것 같은 분들만 모였어요. 너무 화려해요. 네. 저쪽 자리가. 자, 시청자 여러분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말로 옷이 막 정말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쪽에 이제 고즈넉하신 분 누구세요? 네, 순정의 남자 부른 가수 남순입니다. 아이고, 남순 씨 네.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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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또 그다음에 네. 가운데는 우리 예, 저는 논산서는 조정아 가수입니다. 아이고, 논산서 온 조정아 가수. 아유, 그러시구나. 이쪽은 또? 네, 고향 의상가 부른 금자랑 가수입니다. 금자랑 가수님. 아이고, 네. 세 분 모셨는데 네. 스튜디오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들 가수들이 뭐 이런 의상을 입으신 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아유, 정말. 아니, 요새 남순 씨는 활동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네. 아, 네. 예. 네. 그 노래 제목이 원래? 원래 순정의 남자. 순정의 남자가 네, 네, 네. 꽤 됐죠? 발표한 지가? 네, 네, 네. 2007년도에. 아, 그래요? 네. 히트가 났죠? 났습니다. 아이고, 벌써 히트가 났지. 아이고, 네. 정말. 우리 조정아 씨는 요새 무슨 노래 부르세요? 예, 저는 우리 논산에 자랑거리가 많아서 논산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논산은 내 고향이란 네. 노래 혹시? 예, 예. 예. 네, 예. 예. 우리 가수분들이 자기 고향 노래. 잠깐만. 네. 김민성 씨 고향은 원래 광주잖아요. 전라도 광주인데요. 그런데 광주 노래 안 불렀잖아요. 아직 안 불렀어요. 경희선 네. 열차만 부르고 네. 한국인만 부르고 사랑 바보만 부르고 사랑 바보 부르고 네. 자, 그러면 네. 그 옆에 왕관을 쓰고 있는 우리 금자란 씨는 네, 네. 인사말 잠깐 또?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네. 대구에서 아침 올라오. 새벽에 5시 일어나서 여기까지 와서 그 시청자 여러분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이고, 박수 한번 보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금자란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요 네. 제가 금자란 씨가 우리 프로그램에 나온다 해서
제가 지인한테 물어봤어요. 대구에 있는. 근데 보니까 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도 좀 많이 타시고 거기 어르신들을 식사 대접을 많이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 네. 네. 저 의성군 안평면에 어르신들 네. 경로 잔치를 제가 사비를 들어 해드렸습니다. 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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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그 통장을 몇 년 했는데요. 적십자 회장님께서 모범 통장상을 주셨고요. 네. 또 자녀 많이 낳기 운동을 해가지고요. 국회의원 상도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네. 모범 통장에다가 네. 다 자녀 낳기 놓기 지금 자녀가 몇 명이나 되세요? 일남 일녀입니다. 일남 일녀인데 많이 놓은 편 아닌데? 이제 앞으로 요새는 많이 놓은 건가? 네. 앞으로 아이고, 낳겠죠. 참. 또 금자란이 아니고 네. 금자랑이네. 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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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뻐요. 금자란 씨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네. 우리 조정아 씨도 논산이 고향이세요. 논산분들 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논산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네, 조정아 씨는 네, 그쪽에서 네,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지금 저기 앞을 보니까 무슨 사진을 좀 많이 가지고 아, 나오신 것 같아요. 한번 비춰보세요. 예, 사진을. 저는, 네. 무슨 사진이에요? 자랑거리가 많아서 네. 네. 우리 논산 씨의 네. 은진 미력이 있어요. 네. 사진을 저쪽으로 보여야지. 네, 국보가 저쪽으로 보이셔야지 카메라 네. 있는 쪽으로. 우리나라에서 국보를 이래로 지금 돼 있어요 현재. 네. 그리고 우리 논산에는 팔경 논산 팔경 자랑거리하고 유적지가 많이 있어요. 백제 시대 때 계백 장군님이 우리 논산에서 돌아가시는데 요새는 계백 장군님 피가 논산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잠깐 여기서 멘트 한번 치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개태세 절에서는 견원 왕이 또 말 타고 싸우시다 돌아가셨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해갖고 오고 또 쌍계사 절에서는 또 문지가 아주 유명해요. 네. 문지가 이게 딱 대문을 열으면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재진 사람 못 들어간다 합니다. 쌍계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아이 우리 조정아 씨가 예. 논산 시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논산 홍보대사로 예. 아시겠어요? 네. 맞아요. 저기 고향 예. 정말 자랑이 대단하시는데 제가 홍보대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강경 옥녀봉이 있거든요. 옥녀봉? 네, 옥녀봉에 네. 있는데 여기는 뭐하냐면 백제시대 때 그 왕 장군님들이 네. 이 봉우리에 올라가 해서 항시 모여서 이렇게 상회를 하셔가지고 뭐 싸움터로 나가셨다고 합니다. 옥녀봉에서는 네. 너무나 우리 논산에는 유적지와 팔경이 너무 참말로 백제시대 때 너무 역사가 많아가지고 네. 제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네. 논산 자랑을 하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네. 논산 만만세와 함께하고 네. 계십니다. 맞아요. 네. 만만세. 자, 우리 네. 우리 오늘 저 남순 씨, 조정아 씨, 또 금자란 씨 세 분 네. 모셨는데 여러분 세 분에게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네 아이고 박수 소리가 막 들리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들었던 만만세 세 분의 노래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솔바람 펴나먹네 관촉사 은진미를 석양에 비치 복사꽃이 피네 탑정오 푸른 물에 흘러간 외 추억
흑산은 흘러간다. 개태사 종소리 내 아리 쳐오니 딸기향이 풍기네. 금강의 철새들 강경의 옹녀봉 노성산성 정교구나 산소용 향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정원수 김미성이 진행하는 트로트 만만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나름 좋은 노래를 골라서 네. 보내드렸는데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은 노래들을 네. 불렀어요. 네. 오늘 또 특히 우리 김미성 씨 후배들이 많이 나왔죠? 아이고 너무 저는 행복해요. 네. 네. 우리 김미성 씨는 트로트 만만세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고 항상 말씀을 하세요. 네. 우리 김미성 씨도 이제 연세가 60이 좀 넘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외롭고 네. 어떤 데는 그죠. 네. 외롭고 이런데 오늘 녹화장 후배들이. 오면 후배들이 많아서 너무 네, 좋잖아요. 맞아요. 자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가정에서 이웃과 친구와 또 친척들을 초대하고 모셔서 네. 같이 집에서 식사도 하시고 네. 즐거운 시간 가지시면서 참 이렇게 두루두루 네. 서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었던 만만세 우리 김미성 씨의 노래 한 곡 더 듣고 저희들은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정원수 김미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 혹시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흐르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모셔서 함께 무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날이 날이 가면 갈수록 뜨거워져네요.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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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갈수록 온몸이 불타올라. 더 이상은 안 돼 기다릴 수 없어요. 샤방샤방내니 샤방샤방샤방 꿀맛 같은 나나나나 언제 봐도 보고 싶은 언제 봐도 보고 싶은 세상 누구에게 줄 수 없는 나는 헤이 헤이 어서 돌아와요 헤이 헤이 내 맘 편하게 전해 헤이 헤이 어서 내게로 와줘요 내 마음이 변해 돌아진다면 다시